안녕하세요. 시원막 중심의 MC 찬우 시연입니다. 시연씨, 네. 한 주 동안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동안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일주일 내내 많은 분들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쇼음악 중심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무대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그리고 쇼음악 중심이 터치 MBC와 함께합니다. 네, 터치 MBC 앱을 설치하시면 쇼음악 중심의 생생한 현장을 다양한 화면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7월 셋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블랙핑크, 에이핑크, 헤이즈. 네, 이번 주 1위 후보 두 팀이죠. 블랙핑크와 에이핑크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이번 주 1위 후보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네. 에이핑크 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블랙핑크와 에이핑크 오늘 1위 후보가 되셨는데 두 분이 문자 투표 방법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9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 번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블랙핑크랑 응원하시는 분들은 블랙핑크 또는 숫자 1번을 누르고 전정! 네. 네, 에이핑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에이핑크 또는 숫자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모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문자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문자투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핫샷의 무대입니다. 젤리. 자, 이번 순서는 쇼음악 중심이 발견한 개성있는 뮤지션을 만나볼 시간이죠. 음악의 발견.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실력파 보컬 그룹 바버레치입니다. 네,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게 해줄 바버레치의 신나는 썸머 스테이지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음악의 발견. 넌 왜 밤마다 생각나가지고 날 잠 못 들게 하는 거니? 도대체 왜? 시원한 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별 공감송. 네, 넌 회로 돌아온 박보람씨의 컴백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몽환적인 스텔라의 때입니다. 세피로트의 나무. 걸크러쉬의 끝판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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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언니 제시가 돌아왔습니다. 네, 무대 위의 섹시 카리스마 제시를 만나기 전에 무한질주 아홉 남자 업텐션의 박력 넘치는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시작해! 시작해! 7월 셋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알아볼까요? 매일매일 받고 싶은 사랑의 신호 트와이스의 시그널이 이번 주 10위. 9위는 초특급 콜라보레이션 쇼민 마트의 연애프리. 마음을 울리는 애절한 사랑 노래 황시열의 매일 듣는 노래가 8위. 볼빨간 사춘기 20살에 남이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6위를 차지했네요. 지드래곤의 무제. 5위는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레드벨벳의 빨간맛. 큐티 여세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은 면이 이번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1위 후보를 만날 시간이죠? 네, 먼저 2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핑크빛 청승돌 에이핑크와 새롭게 1위에 도전하는 대세 중의 대세 블랙핑크의 무대를 만나기 전에 이번 주 M차트 4위 마마무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에이핑크 축하드립니다. 에이핑크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음악 중심에서 이번 5로 두 번째 네, 일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항상 좋은 결과 있었던 건 저희들 팬분들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더 열심히 한 에이핑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멤버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진짜 에이핑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가 막주인데요. 막방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앨범으로 하루빨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팬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에이핑크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